마리, 6시 하나. 10마리. 이거 뻘락지, 이거 초무침 할 것도 2마리. 이렇게. 네. 한 마리 더 주세요. 3마리 할게요. 자, 미나리, 그리고 오이, 다진 마늘, 양파 썰어서 여기다가, 자, 낙지 큰 거 세 마리 중 두 마리만 예, 초무침으로 넣고, 나머지 하나는 낙지가 볶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건 볶음 해줄 겁니다. 자, 초고추장,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그리고 다진 마늘 아까 넣었던 거 해서 싹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제가 만든 초무침, 낙지 초무침. 오우야. 자, 산낙지도 준비가 됐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무침, 그리고 저에게 항상 이 힘을 북돋아주는 낙지. 이제 뭐 우려먹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 원하시더라고요. 주기적으로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하셔갖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요 밑에 아이스박스를 놔뒀는데 여기다가 예, 빨판 물 좀 짜고 예. 자, 자, 아, 말았어. 아, 언제 먹어도 아주 그냥 씹는 맛을 기가 막히게 만족시켜주면서 아우 넌 짭짤하면서도 기가 막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사서 드세요. 네. 자. 아우.
자, 이번엔 초장 마니아분들을 위한 초장 싹. 어우. 아, 사자. 초장을 또 뿌려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먹는 데가 되게 좀 지저분해지나. 자. 오야. 아유. 이 사이에 끼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사고 나면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진짜 다져서 드시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아유. 얘는 활기가 조금 떨어지네, 점점. 예. 자, 예, 자자. 야, 이거 방금 얘는 움직이는 힘은 적은데 빨판 빠는 힘은 어마어마하네. 아, 지금 먹물이 조금 손에 묻어갖고. 손톱이 지금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게 먹물이에요, 먹물 여러분들. 예, 뭐 손톱에 떼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나 좀 이따가 이거 젓가락으로 먹거나 할 때 이제 지금 손톱 정리도 안 하나 혹시 아실까봐 손톱 정리는 했고요. 예. 먹물이 지금 살짝 여기 좀 낙지 먹물이 좀 스며가지고. 자, 8마리째. 어, 쏴서.
응? 두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남은 거 여기다 그냥 쑥 짜자. 아유. 자. 아, 자, 초장을 맨 끝쪽만 이렇게 살짝 바르면은 깔끔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유, 싸다. 자, 이제는 새큼달큼, 예, 맛있게 잘 무쳐진 초무침, 아, 살짝 데쳐가지고, 예. 아우. 아우.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큰일 났다. 야, 새큼달큼한 이제 초고추장,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좀 고추장을 좀 더 넣었거든요. 거기다가 색감도 내고 좀 더 칼칼한 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고춧가루 좀 넣고 참기름에, 아, 다진 마늘 향이 은은하게 딱 퍼지면서 채소 아삭함. 야, 요즘 이건 거의 완벽하다, 진짜. 살짝 데친 미나리가, 와, 어마어마하게 힘을 실어주네. 오음. 아우. 수하다.
아, 진짜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낙지. 최근에 제가 조금 환절기 감기가 좀 걸렸어가지고 살짝 좀 고생을 하려고 했다가 좀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낙지를 또 이렇게 딱 흡입을 하니까 벌써부터 지금 좀 몸이 좀 회복돼가는 걸 좀 느끼네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요 초무침은 진짜 댁에서 한번 해 드셔보실 만한 진짜 맛있는 그 추천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 낙지를 생으로 한 마리 해가지고 먹는 거는 정말 자칫하다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낙지를 이렇게 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발 하나하나 이렇게 좀 탁 잘라가지고 예, 그렇게 드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 또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낙지 볶음, 그 낙지 아까 남은 거 볶음밥 해가지고 해줬더니 지금 와이프가 거의 다 먹었네. 그 이거 남긴 이유는 저도 여기다가 좀 밥 좀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남겼습니다. 아유, 야, 맛있게 다 비웠습니다.